소리가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심심하실 것 같아갖고 저희가 잠깐 여러분 말벗좀 하라고 네. 여러분 말벗을 하기 위해서 잠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채팅방에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채팅창에 올라온 글도 읽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파워 유튜버 파워 유튜버 공수처 TV 파워 유튜버 공수처 TV 오셨습니다. 자, 공수처 TV 오십시오. 자, 인터뷰 하려면 이제 줄을 서시오. 박명록 써주세요. 박명록. 자, 줄을 서. 자, 파워 유튜버 공수처 TV 노독번 선생님 할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채널 좀 구본기 월드 운영하고 있고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네. 운영하고 네. 있는 구본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식 현장에 뭐가 이렇게 밝아? 우리 투쟁을 항상 즐겁게 해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안진걸 TV 우이종 TV PD 역할을 맡고 있는 통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있잖아요. 왜 두 개만 얘기해? 더 있잖아. 제일 유명한 것만. 네. 아니, 다 하십시오. 인사이트. 네, 인사이트 TV 뭐 최배우 네. TV도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고요. 구본기 네. 월드도 제가 만들었고. 공이요? 등등등. 만들었습니다. 언론사 뉴스페이퍼의 이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사 뉴스페이퍼의 이민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야K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심야K예요. 심야K. 심야K? 네. 그 개벽에 나오는 개벽에 나오는 네, 개벽에 나온 낮은 자라고 합니다. 네. 조계사 획결 108캐럿 때 네. 우리가 이제 안티명박 네. 예, 박가리 운동본부 김학현 대표께서 예, 백운영 대표님 그 찾아뵈러 왔습니다. 예.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